죄송해요. 착한 척 좀 그만해. 매니저님. 너 얘기 못 들었니? 나 이제 매니저 아니야.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이니까. 그래, 너도 내 이름 불러라. 윤선희 씨라고. 매니저님. 매니저 아니래도!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제발 내 눈앞에서 좀 꺼져줄래? 어? 아, 숨. 고마워. 왜? 내가 신께적이라도 해야 되니? 아니야. 하니씨, 어서 타요. 아, 괜찮아요. 전 뒤에 타면 돼요. 어서 타요. 손도 다쳤는데. 어서요. 그래, 얼른 타. 내가 뒤에 탈게. 그럼. 저녁 먹고 들어갈래요? 아, 그러실래요? 그럼 제가 모실게요. 에이, 누가 사면 어때서. 지은이, 너도 같이 갈 거지? 아, 안 돼요. 지은이는 오늘 수정 부티크 방송 있어요. 안 내리고 뭐 해? 네? 회사 들어가 봐야 되지 않아? 네. 그럼 지은이 회사 앞까지 내려다 줘요, 대표님. 예약 시간 늦어서 안 돼요. 내가 식당에 미리 예약해 놨거든. 자, 택시 타고 가라. 이모가 다 아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다 알았으면 왜 말을 안 하겠어. 한인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. 황임디. 네? 무슨 생각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왜요? 수정 부티크에서 연락 왔는데 오늘 방송하는 거 재고랑 다시 보내왔어. 재고랑 파악이 잘못돼서 다시 한 거라니까 황임디가 전산 처리해. 네. 보니까 블랙 색상이 많이 없더라. 참고하고. 그럼 수고해. 들어가세요.